저희 오늘 저녁 여행은 시장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네. 겁니다. 처음 가보는데 일단 길을 잃으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 길을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디오 또 바디랭귀지 잘하잖아. 몸으로 하는 건 자신있지.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 몸으로 말해요 잘하지. 이게 저녁 때니까 좀 날씨가 좀 괜찮아진다. 아까 낮에 엄청 더웠는데. 거기야 뭐 어디야 거기야? 나도 몰라. 밥을 처음이야. 밥을 그냥 가서 맛있는 거 그냥 바로 시켜 먹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형 시장이면은 다 현금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현금은 좀 더 하고 가야 되나? 아니야 나 있어. 나 지금 얼마 없어. 내가 있어. 1000바트밖에 없어. 내가 있어. 아 그래? 와 차 진짜 많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택시 타지 말라 그런 거야. 택시 타면 1시간 거의 한 3시간? 1시간 걸리는데 원래는 네. 20분 거리인데 과연 오늘 야시장 갈 수 있을까? 지하철 저희는 지금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네. We're gonna go to the Thailand Cultural Center. Three tickets. One ticket. 공감. 예. 여기가 얘가 원래 지하철 빨리 타는 법은 이 다음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일단 검은색을 찾아야 돼. M. 뭔지 알지? 오케이. 바로 이거 타면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쪽 가는 방향이나 저쪽 가는 방향. 저쪽 타야 되나? 바로 왔다. 바로 왔어? 근데 여기 왔겠지? 맞아. 카메라가 일단 꺼져 있는 순간 여기 있는 시민분들한테 길을 여쭤봤어요. 3번 출구로 나가라고. 아 나 오랜만에 진짜 지하철 탄 것 같아. 나 어색해. 나 진짜 지하철 오랜만에 탔어. 너무 어색해. 야시장 처음이고 이래. 아 이게 지하철 톡틴인데 약간 한국의 그 띠띠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카드? 카드. 3번 저기다. 아닌데? 저기다. 미안. 약간 한국의 동대문? 아니? 야시장이 어딨어? 저 안에 아니야?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거기 앞 야시장 앞에 큰 쇼핑몰이 있다고 하긴 했어. 와 형 저기다. 여기야? 와 보인다. 와 여기다. 와 진짜 게임성 있어? 네 게임성. 오 사람 진짜 많아. 진짜 많다. 재밌겠다. 우리끼리 알아서 잘 찾네. 아 좋네. 형이 영어가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이쪽이 좀 여유 있어 보이지? 와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얼마지? 70. 약간 너 뭐 먹고 싶어 디나? 아무거나. 태국요 태국 소스랑 막 이렇게 이런 거 한 번. 당근.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 혼자 민규랑 같이 해봤는데 그때도 야시장 가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크지가 않아요. 진짜 크다. 보여줘. 와우.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 소스 어때? 뜨거워. 이거 이렇게 떼면 돼? 디너가 새우를 어떻게 따는지 몰라가지고 형님 제가
어, 세우 한 번도 안 가봤구나? 세우는 잘 안 가봤어. 소스가 맛있다. 딸기 신기하게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 미국에서도 이런 거 있어. 엄청 유명해. 와우. 이제 볶음밥이랑 똠양꿍. 똠양꿍 어때? 맛있어? 잘 먹는다. 나는 똠양꿍 좋아하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똠양꿍 못 먹는 사람 진짜 많아. 아마 시큼해서 못 먹는 어, 사람. 난 너무 좋아하거든. 왜 그 똠양꿍이 그 느끼한 그런 느낌을 다 없애. 맛있지? 맛있어? 볶음밥은? 똠양꿍 맛있어. 전철로 다시 왔습니다. 원래 택시 탈라다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지하철 길을 몰라서 호텔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딱 저희가 가는 목적지를 그 티켓 박스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시롬이라는 데에서 시롬. 하나 둘 셋 넷 어, 일곱 개 정도. 일곱 개. 실험. 일곱. 아, 실험. 가기 실험? 가고 싶어? 가기 실험. 이쪽이지. 아니, 뭐, 가면 좋죠. 가면 좋아요? 실험. 실험? 실험으로. 하나, 둘, 셋, 시. 실험. 하나, 둘, 셋, 룸. 오케이. 생각해놨겠지. 하나, 둘, 셋, 시.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먹을게요. 하나, 둘, 셋, 롬. 롬 양꼬? 우리. 나. 어,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시. 시. 둘, 셋, 롬. 롬! 스카이 나오는 지나 갑시다. 그건 아니었어. 네, 방금 저랑 디노가 그 호시가 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밥 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호시한테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심사 시간이 없어. 번호를 못 바꿔? 그 비행기 표가 어때? 아, 이코노미도? 이코노미도 어때? 지금 다 확인해봤어.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 내일 약속 있어? 나 진짜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내일 저녁 몇 시? 내일 저녁 몇 시? 진짜 어떡하지? 형. 어.
오, 속았어, 속았어. 호시 완전 속았어. 어, 제대로 속았네. 아주 잘했어요. 칭찬해, 칭찬해. 어,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 조금 더 길게 갔어. 아, 여기. 아, 근데 카메라, 얘가 카메라를 봤어. 중간에. 너 카메라 어떻게 봤니? 아니, 지가 저렇게 날 찍고 있는데.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어,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 못 담았어요. 다 못 그렇죠? 담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실 여행을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추억을 이제 가서 회상하는 것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핸드폰이 방수가 되는 줄 알고 방수가 된다고 해서 들고 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 아니, 한 세 번 담그고 네, 가서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네, 슈아 형이랑 디노는 추억을 이렇게 사진 첩을 좀 보면서 이제 되새겨 볼 수 있는데 저는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저는 저는 가서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좀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야 왜냐면 다음 날 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시 조슈아 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고쿵캅 고쿵캅. 여러분 제 핸드폰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안돼 꺼지지 마 제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항상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그 소중함을 느껴요. 그치, 있을 때는 그냥 어디에 놔두고 안 써도 뭐. 오늘의 교훈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핸드폰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터졌어요? 여러분 이 소중함을 항상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의 교훈 있을 때 잘하자. 굿나잇. 충격적입니다. 핸드폰이 켜졌는 줄 알았는데 꺼졌어요. 아무튼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꼭. 그리고 방수라고 너무 함부로 물에 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지금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다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더라고요. 핸드폰 없으면은 별로 막 연락할 사람 없는데 그냥 답답한 느낌 문제였죠. 그냥 심심할 때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 보는 게 낙이었는데 잠이나 자야겠다.